태종실록 4권 태종2년 9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문 4년 우레하고 비가 오면서 우박이 내리고 우봉과 토산에는 눈비가 내렸다. 태종실록 4권 태종2년 9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우레하였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중신들과 동서북면의 양전을 의논하다. 좌정승 김사영, 우정승 이무, 판승 추부사 조영무와 더불어 동서북면의 양전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사형이 말하기를 전일에 내리신 간원의 장소는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무는 말하기를 간원의 상소는 국가의 일을 염려한 것입니다. 동서북면은 땅이 중국에 접하였는데 지금 중국에는 군사가 일어나고 흉년이 거듭들었으니 얼음이 얼면 노략질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의 인민들은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경찰관을 보내어 전지의 손실을 조사하게 하고 또 양전의 일을 계속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불안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그 개는 눈이 많이 쌓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으니 비록 청량하게 되더라도 올겨울에는 끝내지 못하고 반드시 명년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야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밭을 청량하여 조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 계면에 군자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만일 불우의 변이 있으면 그 계면에 사람이 이에 의지하여 살 것이니 어찌 끓일 바가 있겠는가 하니 무가 말하기를 백성들로서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자는 적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이미 끝났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성과 강계는 이미 끝났고 의주는 도리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무가 자리를 피하며 말하기를 근일에 천변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신이 섭리의 직책에 있어 주상의 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릇 시위하는 바가 모두 물망에 어그러지니 하물며 위로 천심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신의 직책을 거두어 덕 있는 사람에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천변이 어찌 재상에게 관계되는가?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우정승 이무가 사직하는 전을 올리다. 그의 직을 사양하였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우레하였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제학 이첨을 소격전에 보내 초제를 행하다. 처음에 임금이 김과에게 명하여 소통감을 올리게 하고 효종의 융흥과 건도의 연간의 천변과 내동 등의 일을 상고하여 보았으니 대개 변의를 기양하려고 함이었다. 이때 이르러 초제를 행하여 유성, 우레, 번개의 변을 기양하고 또 실형이 조회되기를 빌었다. 조화되기를 빌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예조전석 김첨이 종묘제사 절차에 관해 건의하는 상소 제2두어 조목을 올렸다. 소는 이르기를 소에 이르기를 삼가 제례를 상고하건대 인군이 친히 제사하면 태자와 공, 후, 백이 아헌하고 태위가 종헌하며 이를 섭행하면 태위가 초헌하고 태상경이 아헌하며 광록경이 종헌하였습니다. 일찍이 종친으로 섭행한 일이 없었던 것은 방친은 감히 종사를 전장하지 못하고 또 정통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에 말하기를 서자가 제사하지 않는 것은 그 종통을 밝힘이라 하였습니다. 선왕이 예를 제정함에 있어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한 것을 밝힌 것이 이처럼 엄한데 지금 종친으로서 종묘의 제사를 섭행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종친은 친히 제사하는 때의 아흔과
진전, 산릉의 제사를 제외하고는 종묘에서 서비하여 제사하는 것을 허락지 마소서. 한당 이래로 태위, 사도, 사공으로 삼공을 삼았는데, 삼공의 직책은 원수에 대하여 고객 노릇을 하여 음양을 좋아하고 백관을 총괄하여 통솔치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군이 연고가 있으면 대시 섭행하는 것이 예입니다. 지금 재신이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태위를 삼고 전서로 사도 사공을 삼으니 그 일이 예전 것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참람하고 실제 어긋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제례를 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오건대 이제부터 태위는 정성 이상으로 사도 사공은 문무의 자흔 이상과 이성의 재군으로 충당하며 그의 고례에 합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군관은 제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교묘의 일에 승추가 참여하지 않은데 이것은 퇴위가 군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상은 예약을 맡고 광록은 추선을 맡았는데 지금의 봉상 정론 전농이 그 소임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향관으로 삼는 것은 대개 그 각기 그 직책을 닦아서 신명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은 이래 임하여 다른 관원으로 차정하니 태상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바라오건대 지금부터 태상과 광록은 마땅히 본관의 경을 보내어 이를 판비하게 하여 명실을 상부하게 하면 그의 일에 임하여 구차하고 간략한 잘못이 없을 것이요 전하의 신명을 공경하는 뜻에 맞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최상은 임금이 종묘에 신국을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남교에서 이저 민무구 등과 매사냥을 하고 전문역에 돌아오다. 찬성사 이저 여강군 민무구 여성군 민무지 총재 이숙번, 청평군 이백강이 따르고 갑사 10여인, 응인 20여인뿐이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7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왕이 거둥을 삼가해야 한다는 사관원의 상소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들으니 거둥은 인군의 대절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하오건대 전하께서는 영명한 자품과 풍부한 학문으로 대통을 이어받아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도의를 강명하여 일동 일정을 반드시 예에 상고하시니 신민이 전하께 바라는 바가 지극합니다. 이달 16일에 군신들이 모두 조정에 모였는데 조회를 보지 않으시고 가만히 교회로 거동하시었으니 신민의 바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근일에 천변이 여러 번 일어났으니 마땅히 공구 수성을 하여 상천의 인해에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하께서 가지셔야 할 마음이십니다. 이번에 일거가 비록 성덕에 누가 없고 백성의 일에 방해가 없는 것 같으나 위징이 정관의 성실을 당하여 오히려 10점으로 경계를 드렸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다른 날에 사냥하여 즐길 시초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거둥을 예법에 따라 하시어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임금이 깊이 받아들였다.